왜 주술술로 만들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목적어가 너무 길어요. 중국어는 목적어가 긴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목적어가 길 때는 그냥 목적어를 앞으로 빼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목적어가 길어서. 둘째,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어기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기부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장 속에서 문장의 어기, 뉘앙스, 바로 그 말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어기부사입니다. 어기부사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뭐 그냥 나오는 대로 외우시면 제일 좋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수업 방식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 문장을 같이 분석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젠즈 偏偏 밍밍 허비 쥐란 징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여섯 개의 부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这幅画简直像真的一样.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림은 정말 진짜 같아. 와, 이 그림 진짜 같아. 이 느낌이라는 겁니다. 자, 밑에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완전히 어떠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여기에는 과장의 어감이 있다. 뜻은 그야말로, 실로, 정말로 등이다. 예. 자,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어 뭐죠? 그렇습니다. 화. 그렇죠. 주어라 적겠습니다. 수라는 이양. 그렇죠. 화는 이양이다. 그림은 같아. 이런 말입니다. 어떤 그림이죠? 쯔후. 자, 한정어죠. 자, 이양은 이양인데 어떻게 이양합니까? 젠즈. 그렇죠. 요거는 상어입니다. 부사는 100% 상어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보실까요? 샹쩐더. 이거 뭐죠? 샹쩐더.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샹쩐더 이랬을 때 이것은 끈쩐더 이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와 이양 같아. 느낌 오시죠? 끈 샤마샤마 이양. 이거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것은 충분히 구별이 되세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샹쩐더는 바로 뭡니까? 역시 상어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좋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우즈 러더 젠즈 따이부쥬. 무슨 말이죠? 방은 르 덥다. 방이 더워요. 더운데 어떻게 덥습니까? 젠즈 따이부쥬. 무슨 말입니까? 젠즈 정말로 따이부쥬. 머무를 수 없다.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덥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바로 얘는 상태보호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태보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상태보호는 이미 발생한 동작의 상태를 보충 설명한다 했습니다. 근데 저 르는 뭡니까? 동사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 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상태, 르한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덥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去年夏天雨下的简直小姐了. 무슨 말이죠? 작년 여름에 비가 내렸어요.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습니까? 简直小姐了. 정말로 小 적다. 적은데 어떻게 적습니까? 姐了. 정말 적게 내렸다. 느낌 오시죠? 여기서 보시면은 简直小姐了는 바로 뭡니까? 상태보호입니다. 상태보호죠. 자, 그런데 다시 이 상태보호에서 상태보호가 문장에 왔으니까 그 문장에 다시 주어, 수로, 목적어가 있겠죠. 주어 있습니까? 없죠. 수로 있습니까? 있죠. 바로 뭡니까? 샤오죠. 샤오가 수로입니다. 그 다음에 젠즈는 뭐죠? 그렇죠. 상어죠. 그 다음에 지러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정도보입니다. 자, 우리는 문법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주어수로 목적어 한정 상호 보어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다 단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꼭 단어가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장이 와서 그 문장이 그 속에서 이걸 수식해 줄 수도 있고 보충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왔을 때그 문장은 무조건 주어수로 목적어의 그 기본 어순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중국어는 주어수로 목적어 한정 상호 보호의 이 어순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순만 정확하게 아시면은 그 어떤 문장도 번역하거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叫他别这样说了，他偏偏要说。 무슨 말이죠? 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한사코 말하려고 한다. 피엔피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고나 객관적 요구를 무시하고 일부러 어서거나 고집함을 나타낸다. 뜻은 한사코, 기어코, 끝내 등이다. 피엔피엔은 뭐랍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한사코 끝까지 이걸 한다는 겁니다. 고집 부린다는 느낌이죠. 자, 이 문장 보십시오. 이 문장 어떤 문장이죠? 주어가 뭐죠? 워입니다. 수라는 지어오 맞죠? 이때 이 지어오는 부르다가 아닙니다. 바로 뭐죠? 시키다라죠. 시키다. 바로 겸업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굴 시키죠? 그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원은 주어, 쯔어우는 수로, 목적어는 그렇죠, 바로 탑니다. 자, 슈어 수로죠. 누가 말합니까? 그렇죠, 그가 말하죠. 그래서 주어는 타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비에쯔양 슈어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 시켰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지 말 것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他偏偏要说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자, 偏偏은 부사입니다. 야오는 뭐죠? 조동사예요. 자, 상황어 있을 때 부사와 조동사, 전치사, 명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황어가 되겠죠. 근데 이것들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부사 먼저 오고 조동사 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그 다음에 동사 수로가 되는 동사나 형용사가 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去找他，他偏偏离开我了。 내가 가서 그를 찾았는데 그는 끝내 나를 떠났다. 이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주어, 수러, 수러, 목적어죠. 그 다음에 주어, 리카이, 워. 맞죠? 타, 리카이, 워러. 그는 나를 떠났다. 어떻게 떠났죠? 가지 말라고 했지만은 결국 그는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叫他别去，可是他偏偏不听。 무슨 말이죠? 내가 그보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는 한사코 뿌팅 듣질 않는다. 내말안 듣는다는 얘기죠.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이 문장 위에 문장 똑같으니까 뭐 분석 안 하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为什么偏偏事情这么多？ 왜 일이 이렇게 많아? 어떤 느낌이죠? 밑에 보십시오. 생각하던 바와 다르거나 주관적인 요구나 염원과 상반됨을 나타낸다. 뜻은 공교롭게 뜻밖의 등이다. 왜 이렇게 일이 많지? 이 느낌이라는 겁니다. 일이 많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지?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진티엔 같은 거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왜이셔마 偏偏 今天事情这么多 이렇게 말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아시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为什么偏偏是土豆呢？ 왜 하필이면 감자야? 나 감자 싫어하는데. 이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예, 왜? 너좀 다른 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었는데
위셔머 펜펜슈 토도나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펜펜 워머공스 메이어 장공즈 오직 우리 회사만 임금이 오르지 않았어. 느낌 오시죠? 어떤 사실이나 조건에 제한된 범위를 나타낸다. 일정하게 불만스러운 어감을 나타내고 뜻은 뭐뭐만 단지 오직 등이다. 느낌 보시죠? 이를 보시면은 지금 PMPN 같은 경우는 문장 앞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이시죠, 지금? PMPN,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MPN, 워머꽁스, 메이어 장꽁즈. 느낌 보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랑워저우, 워펜저우. 나를 가지 못하게 해도 나는 기어코 간다. 음절을 조화하기 위해 단음절 동사 앞에는 주로 PN을 쓴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PN은 단음절 같은 경우는 PN저우 이렇게 PN취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다자 또 떠올라 PN 타 이거는 뿌라이 모두들 도착했는데 오직 그만 오지 않았다. PN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올 수가 있습니까? 바로 명사 앞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명사 앞이라고 했지만 주어 앞에, 바로 문장 앞에 올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은 보시면은 따자 또 따올라 하고 문장이 끝났습니다. 맞죠? 문장이 이렇게 끝났죠. 그 다음에 다시 PN 타 이거는 뿌라이 주어 뭐죠? 타입니다. 수로는요? 라이 맞죠? 뿌 라이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는 PNP는 어떻게 됩니까? 문장 앞에 온 거죠. 자, 그래서 밑에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PNP 라오텐 뿌샤위 바로 뭡니까? 하늘은 끝내 비가 내리지 않았다. 요런 식 형태입니다. 그래서 PNP는 문장 앞에도 올수 있죠. 그런데 PNP는 문장 앞에 올수 있는데 이렇게 PN 라오텐 뿌샤위 요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PN과 PNP는 둘다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N 같은 경우는 단음절 동사 앞에서 쓰고 PNP 같은 경우는 문장 앞에도 올수 있는데 PN은 문장 앞에 올수 없다.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明明把钱包放在了包里, 날 취了. 내가 분명 가방에다 지갑을 넣었는데 어디 갔지? 밍밍.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실이 이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뜻은 확실히, 뚜렷이, 틀림없이, 분명히 등이다. 내가 분명히 지갑을 가방에 넣었는데 어디 갔지? 자, 문장 분석 한번 해볼까요? 주어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바로 웁니다. 수라는 뭐죠? 그렇죠. 放 맞죠? 나는 났다. 목적어는요? 없죠. 목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문장을 보시면은 빠짜문입니다. 마첸바오, 첸바오를 놨어요. 놓고 나서 그 놓은 것이 어딥니까? 짤 바올리죠. 바로 전치사 굽니다. 전치사 구가 동사 뒤에 오면 우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바로 결과보입니다. 결과보. 맞죠? 결과보죠. 그 다음에 이 러는 뭡니까? 동태조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결과보와 동태조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동태조사가 어디 와 있습니까? 짜이와 빠올리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죠? 이 짜이는 이 문장에서 저 짜이는 전치사입니다. 그렇지만 얘는 원래 뭐였죠? 동사였어요. 그렇죠. 원래 동사였죠. 그러니까 동사 뒤에 뭐가 옵니까? 동태조사 러가 오겠죠. 그래서 放 짜이 러 해도 된다는 겁니다. 회화상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들. 그래서 放 짜이 러 빠오리 이렇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날 취러 어디에 갔지? 이해가셨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老师, 明明让今天交作业, 你怎么没带? 주어, 老师죠. 수로, 让. 목적어, 없습니다. 목적어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让, 뭐, 我们 정도 하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시켰어. 뭘 시켰습니까? 진텐 저 주어예. 그렇죠. 오늘 숙제를 내라고 시켰습니다. 맞죠? 그래서 숙제는 누가 내는 겁니까? 쩌오는 수러져 이 문장에서 숙제를 누가 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내는 거지. 다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문장은 바로 뭡니까? 겸허문입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시켰습니다. 우리가 오늘 뭐 하는 거죠? 숙제를 내는 거죠.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니쩌만 메이따이. 그렇죠. 겸허문과 연동문에서 상황어의 위치는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첫 번째 수로 앞입니다. 바로 밍밍은 부사예요. 부사는 100% 뭐가 됩니까? 상황화 되죠. 그러니까 어디에 옵니까? 랑 바로 앞에 오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明明没做过那种事. 나는 분명히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자, 보실까요? 주어. 워, 수러, 주어, 목적어, 시, 어떤 시? 나종 시. 그렇죠? 매, 주어, 구어. 해본 적이 없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여기서의 구어는 바로 뭡니까? 경성으로서 동태조사 구어의 경험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매, 주어, 구어.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밍밍. 그렇죠? 분명히, 확실히.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니 허비 쩌머 커치 너? 워 부시 커런? 너, 내가 손님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예절을 차릴 필요가 있니? 느낌 오시죠? 허비. 읽어보겠습니다. 반문을 나타내는 문장에 쓰이며 뜻은 굳이 뭐뭐 할 필요가 있는가? 이며 말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이 불필요함을 나타낸다. 뭐뭐 할 필요가 있겠니? 내가 손님도 아닌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문장. 니 허비 쩌머 커치 너? 워 부시 커런. 커치 무슨 뜻이죠? 우리는 쉐쉐 이러면 부커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쉐쉐 고맙습니다 이러니까 부커치. 커치 뜻이 뭐죠? 예의를 차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부커치는 무슨 뜻이죠? 예의를 차리지 않겠다. 아니 내가 쉐쉐 하는데 내가 고맙습니다 하니까 상대방이 예 제가 예의를 차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내가 예의를 차리지 않고 너가 감사하는 그것을 내가 받겠다는 뜻인 겁니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언어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언어에는 문화와 역사와 그리고 습관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시지 마시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문화, 역사, 그리고 습관들을 좀 습득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올리는 영상에 보시면은, 이제 곧 드라마 한 편을 올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아, 이 사람의 말투, 그 다음에 습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언어적인 역사, 바로 이 언어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그런 것들을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시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영상을 올리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간 来得及, 何必 打车呢? 시간이 충분한데, 굳이 택시를 탈 필요가 있니? 허비 다처너 허비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굳이 뭐뭐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허비 다처너 택시를 탈 필요가 있어? 이런 식의 반문이 되는 겁니다. 자, 다처 무슨 뜻이죠? 택시 타답니다. 아니 왜 다처가 택시 타답니까? 우리 택시를 어떻게 배웠죠? 추주치처, 공공치처, 자행차.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택시 타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따처. 그럼 버스 타다는요? 쭈어처. 그러면 자전거 타다는요? 치처.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쭈어처는 뭐죠? 버스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앉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워먼 쭈어처 치바 이러면 우리 버스 타고 가자 이런 말이 돼요. 그 다음에 따처 치바 이런 뭐죠? 따가 뭐죠? 때리답니다.
손을 탁 하면은 뭐가 오죠? 택시가 탁 쓰죠. 그래서 나처 취바 이러면 택시 타고 가자. 그 다음에 지처 취바 이런 뭐죠? 자전거 타고 가자. 왜 그렇죠? 지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지는 이렇게 타긴 타는데 어떻게 타는 겁니까? 이쪽 한쪽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타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자전거 타려면 어떻게 해야죠? 한쪽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서 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쳐 이러면 자전거 타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말을 타다는요? 그렇죠. 지마. 자전거 타는 거나 말 타는 거나 똑같이 다리를 한쪽 다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外边不冷，何必穿大衣呢？ 밖이 춥지도 않은데 굳이 외투를 입을 필요가 있겠어? 허비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허비의 느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비는 반문을 나타내는 문장에 쓰이며 굳이 뭐뭐 할 필요가 있는가? 허비穿大衣 외투를 입을 필요가 있겠어?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事情过了才几天，他居然都忘了。 번역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는 뜻밖에도 모두 잊어버렸어요. 居然 무슨 뜻이죠? 상상외로 어떤 사태가 발생하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음을 나타낸다. 뜻은 뜻밖의 상상외로 등이다. 어떤 일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모두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렸다. 쥐란 이 쥐란과 찡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쓰입니다.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죠? 쥐란은 서면으로, 찡란은 뭐 해화로 이렇게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쥐란 또 왕러 이러면 서면으로 많이 쓰인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这么简单的问题，他居然回答不了。 무슨 말이죠?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그는 居然回答不了。 뜻밖에도 대답하지 못했어. 조모죠? 问题, 그렇죠. 주어는 问题, 수라는 뭘까요? 그렇죠. 전부 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그는 상상외로 대답하지 못했어. 이런 식으로 주술술 문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 주술술로 만들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목적어가 너무 길어요. 중국어는 목적어가 긴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목적어가 길 때는 그냥 목적어를 앞으로 빼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목적어가 길어서. 둘째,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해갑니까? 이 문장 원래 어떤 문장이죠? 他居然回答不了这么简单的问题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요 목적어. 그래서 앞으로 빼고 그리고 저 문제, 이 간단한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他居然答应了我的要求. 그는 뜻밖에도 내 요구를 따잉러 들어줬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들어주네? 굉장히 의외의 사항들일 때 바로 쥐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찡란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우리 뒤에서 배울 찡란도 이 문장에는 전부 다 쥐란이라고 쓴 이 문장에는 찡란을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둘 다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는 뭐다? 쥐라는 서면어로, 찡라는 뭡니까? 해화상에서, 뭐 서면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해화상에서 많이 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보시겠습니다. 찡란. 자, 읽어볼까요? 他的计算 찡란 如此 준确. 그의 계산은 상상외로 뜻밖의 이처럼 정확하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뜻밖임을 나타낸다. 뜻은 뜻밖의 상상외로 그만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찡란 대신에
쥐란 또 넣어도 됩니다. 쥐란 넣어서 읽어볼까요? 他的计算居然如此准确.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차이점은 쥐라는 서면으로 찡라는 회화상에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찡란루츠준최 이렇게도 읽지만은 찡루츠준최 이렇게 요 란을 이렇게 생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찡루츠 이렇게도 말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你真了不起 竟然学这么难的东西. 야, 이 어려운 문제를 배우다니 너는 정말 대단하다. 你真了不起 竟然学这么难的东西. 주어 뭐죠? 니겠죠. 수로는요? 了不起. 그렇죠. 이 쩐 같은 경우 你很了不起 이런 식 표현 안 씁니다. 왜 안 쓰죠? 지금 이것은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감탄에는 헌을 넣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쩐이나 혹은 타이를 넣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찡란 수러 목적어 맞죠? 어떤 동시죠? 쩌만 난다 동시를 쉐 배우다 느낌 오시죠? 여기서 보시면은 요 찡란에서 이렇게 란을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찡쉐 쩌만 난다 동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혹은 쥐란 쉐쩌만 난다 동시 역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마지막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타징란 성공라 무슨 말이죠? 그는 뜻밖에도 성공했어. 타징 성공라 문제 없습니다. 타쥐란 성공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타쥐 성공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쥐는 무조건 쥐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찡란은 찡청공라 이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어기부사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젠.